분이 제일 좋아. 세상에 돈보다 좋은 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네. 주셔서. 원래는 제가 이제 개업 때까지만 여러분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또 너무 분위기를 바꾸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10월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오셨던 분이 오셔서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오늘은 원래 전에 사장님이 운영하실 때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이제 쉬셨었는데 저는 이제 안 쉬고 운영하는 거라 아마 쉬는 날이신 줄 알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조금 뜸하신 것 같아요. 여기 범계 로데오가 저도 여기는 자주 오지 않았어서 아직은 좀 낯선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그 굉장히 성격도 급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막 와인도 시키시기도 전에 노래할 수 있냐고 막 그러셔가지고 네. 노래방이니까. 맞아요. 그게 오늘부터가 풀렸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풀렸는지 제가 아직 뉴스를 잘 못 들어서 어제 집에 갔더니 TV 리모컨이 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직접 가서 키니까 또 그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채널만 보다가 그냥 잤거든요. 집에 가서 며칠 노래를 뉴스를 좀 못 들었더니 풀렸다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끝마칠게요. 어떤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로 전해드려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엄마는 내 파트를 얘기해서 네? 긴장이 사장님의 파트 아, 네. 아, 만화를 보고 계시군요. 네, 이제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모르실까봐 네. 아니 전혀 모르시는 곡일까봐 아니 이상하네 네. 정말 우리가 국정원 출신이라 뭐 우리 갑니다 그냥 제 앨범에 있는 곡 한 곡 전해드릴게요 네. 앨범 이정옥 씨의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했는데요 숨어오는 바람 소리 곡 전해드려 볼게요 아시는 곡으로 전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네. 요즘 날씨 아주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숨어오는 바람 소리. 숨어오는 바람 소리.
숨어